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 일과를 찍어보려 합니다. 6시 10분 공장 출발. 저는 출근을 하면은 바로 기숙사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8분입니다. 어? 계란국 있는데? 아, 뜨거워. 아, 오케이. 이제 공장에 제 자리로 갑니다. 아직 업무 시작 전이라서 이들이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많이 왔나? 꽃 맞네요? 사연은? 꽃 맞네요? 네, I don't know. 아, 아, 아웃사이드? 빵꾸가 났구나. 그러면 여기 비네야 띄우시네? 네, 비네야 띄우시네. 프란무이네야. 알겠어요. 아, 비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파리가 많아, 파리가. 파리는 이상하게 나한테만 와. 저는 오늘 그 미팅하러 왔어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미팅하는데, 이렇게 출고 스케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장에 특별한 일이 있는지 그 스케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컨트롤 박스 미흡하냐? 컨트롤 박스 틀라이잖아.
아는이 프람톤 아는이 피터콜라 트하는 필란 사이피티엣 일라 조리품이네 조리품 올라가는 게 신기하다. 일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저희 우리는 이런 UPS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꺼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요. 또 들어왔네. 전기 몇 번 나가니?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우리 여직원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심시간이라서 육아를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 계란찜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의 진짜. 식단은 이건 별로 안 좋아. 계란찜 깻잎 이사님이 가져오신 거네. 다 저도 앉아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또 사인을 합니다. 네. Everyday 사인을 합니다. And this one I'm not at the right down. Salary with the cash on hand. Yeah. EB. 이거는 transfer the money, yeah. local transfer the money. Yeah. 아, 또 사인해야 돼요. 이번에 사는 거는 카운터, 아울렛, 사포. 모빈싱 거니더. 아, 정말 많이 사네. 띵띵띵해. 네버 바이. 네버 바이? 바이바이. 뭐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일까요? 뭐야 또 찍어 왜? 저녁밥 먹는 거지. 오늘 아, 맨날 밥 먹는 것만 찍냐? 아니 오늘 하루에 대해서 찍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하나. 아 신경 좀 내지 마세요. 뭐, 오늘은 두부, 닭도리탕, 양파, 기나리, 오뎅, 덴프라, 노른바. 무식하게 덴프라가 뭐야? 덴프라가. 아, 무식하니까 덴프라야. 그럼 그 말을 그렇게 했냐? 무식하니까 덴프라라 하는 거야. 그건 난 말 실수했다. 아주 일본 말을 그래. 덴프라가 뭐야? 일본 말. 우리 사님이 가져오신 한자 한국산 상추. 정말 맛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 거야. 한번 해볼까? 한국산. 내가 먹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 상추는 원래 이렇게 잎사귀가 존만해? 몇번 이야기했잖아. 그럼 내가 잘 어쩌겠어. 얘기해봐. 이제 끝물 끝에 껍데기 남아있는 거 그거 분질을 갖고 온 거야 대가리. 알았어. 그게 제일, 이게 제일 맛있는 거래. 아, 그럼 내 지금 뭐 인상부터 쓰고 그래. 아니 하다 보면 한 두 번 물을 수도 있는 거지. 두 번 문다고 저리 짜증. 자기는 내게 세 번 네 번 물어도 난 짜증 안 내잖아. 아, 쌈 먹어. 아니, 모든 여자들이 그래요. 저도 와이프한테 두 번 물어보면은 욕 먹어요. 자기는 물어도 괜찮고.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이 안 나. 두 번 물었나? 그 기억이 안 나. 이 새가 이 잠자리나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막 날아다니는데. 그걸 잡아먹는데요, 미츠가. 박쥐가 되게 엄청 낮게 날잖아요. 부딪힐 것 같았고. 그래, 박쥐처럼 생겼어. 가끔씩 사무실로 들어와요.
문을 열어보는 이유는 에어컨을 안 끄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아, 얘는 꼭 불을 안 끄네. 왜 불을 안 끄지? 왜 그러지? 희한해, 희한해. 아, 저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아이, 힘들어. 집에 가서 또 운동 한번 할 거예요. 저녁에는 운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불빛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캄보디아는 중앙선이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조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아, 눈부셔. 뒤차도 지금 상향등을 켜고